사실이 있고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사실이나 진실이나 다를 거 없지. 그렇죠? 사실이면 진실이 것이고, 진실이면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면,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남의 차를 백미러를 찍으러 때려놓고 그냥 가버리고 싶은 것도 나요, 아니요? 그것도 나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반대쪽도 나요, 아니요? 어느 쪽이 진짜 나요? 자, 한번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술 친구가 올라왔어요. 그 친구가 담배를 자꾸 피워. 그래서 담배가 해롭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그러면서 뭐라고는 줄 알아요? 너는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 친구는 그렇게 느껴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맞아. 솔직한 고백이고 사실이지. 진실일까요? 그래서 더 이상 잔소리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못 말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따가 이 친구 이제 담배 다 피우고 난 뒤에 꽁초를 이렇게 끄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말이 맞다.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랬다가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고 그랬다. 그것도 솔직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해. 둘다 솔직해. 남의 백미러를 깨놓고 도망가고 싶은 것도 솔직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문제는 둘다 사실이야. 그러나 그 둘이 같은 것은 아니야. 그렇죠? 그 친구가 담배를 꺼내야 되겠다는 것이 진실입니까?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게 진실입니까? 둘다 사실이야. 그럼 둘다 맞아요? 둘다 맞을 수가 없지. 서로 상반되는데 어떻게 둘다 맞아요? 하나는 서로 반대가 되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돼. 그렇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게 맞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네? 예? 네? 응? 맞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은
그 순간에는 이 친구가 뭐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래 놓고 또 담배꽁초를 끄면서 꺼내야 될 텐데. 솔직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둘 다 진실일 수는 없어요. 생명을 선택하는 쪽이 진실입니다. 사망을 선택하는 쪽은 그것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거짓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보고 라스베가스를 좀 같이 가세요. 저는 담배 연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술은 많이 먹어도 담배는 아주 싫더라고요. 배워보려다 혼났어요. 그 배우지도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때는 왜 배우려고 그랬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피우는데 나는 안 피우는 게 좀 뭐예요? 좀 어색해서 배우려고 그랬어요. 결국 못 배웠어. 그래서 저는 뭐 라스베가스라는 데가 아주 딱 별로니까 특히 그 담배 연기 때문에 그 도박하는데 담배 연기에 자욱 하거든. 그래서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다. 그랬더니 친구 하는 말이 그러면 좋은 데로 가야 되지. 네가 말하는 대로 가자.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를 생각했냐 하면 여기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인데. 크, 멋있죠? 여기 어딜까?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여기가 요세미테 폭포입니다. 네. 정말 멋있어요. 와, 멋있죠. 그다음에 사실 우리는 뭐 비룡 폭포 간다 그랬었는데. 이게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있는 소위 그 요세미테 폴이라는 폭포입니다. 여러분은 비룡 폭포 본 그 관점으로 보면 비룡 폭포보다 조금 더 커 보이죠?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높은 자, 여기 보면 여기 관광버스가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나무들이 키가 크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공짜로 요세미테 폭포는 헬리콥터 관광이 허락되어 있잖아요. 제가 특별히 트럼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한 대 빌려가 여러분 다 씻고 자 요세미테 폭포를 구경을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이 헬리콥터 여기 있어. 지금 이 버스를 타고 다 탔다 합시다. 상상을 하세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탓탓탓탓탓탓탓탓탓 탓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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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폭포는 조그만 폭포여서 그렇죠. 예. 좀 어지럽고 좀 멀미하는 분 있어도 참으세요. 이야. 이 폭포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75m. 폭포 길이가 장장 1km. 네. 와. 자. 사실 비룡 폭포는 이만 한 요만큼 될까요? 그렇죠? 밑에 폭포. 자, 이 가면 물이 많대. 여기는 7월달, 8월달에 가면 별로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캘리포니아 여름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근데 6월 초, 5월 말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는 눈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눈이 쌓여서 5월 중순까지 쌓여있다가 5월 중순부터 조금씩 녹기 시작해서 6월 초가 되면 물이 막 확 쏟아져요.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전 여기 최고야.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까지 오는데 집에서 한 7시간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정말 좋아하지 싶어서 정말 좋지. 들으더라고. 친구는 그냥 또 담배 피우는 거야. 진짜 담배가, 진짜 담배 없으면 못 사는 놈 같아. 왜? 담배가 이거보다 좋으니까.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야, 뭐, 안 좋나? 경상도 뭐, 안 좋나? 다 봤으면 빨리 가자. 안 보고 그냥 담배 피우고. 그래서 다보스는 빨리 가자요. 그 어디로?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이 네가 얼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 했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라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화를 내가지고 담배 꽁초를 발로 언제 밟더니 야, 이 자식아, 7시간을 운전해가지고,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빚으러 왔냐.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 그럽니다. 사실. 사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보고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서 진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뭐 이 폭포를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폭포를 모욕하는 거요. 이게 어떻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냐고. 그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돼. 왜? 뭐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요. 감동. 여러분, 사람 산다는 게 뭐냐? 삶이란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 친구식으로 대답하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죽는 거지 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살면 그건 어디까지나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인생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몰라. 뭐를 모르는 거요? 자, 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뭐를 모르는 거요?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요.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 그 사실이 전부야.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 뿐일 뿐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뉴 스타트가 뭐냐? 사실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와 있으면 여러분을 관심을 가진 친구나 친척들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 하노? 그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묵고 자고 강의 듣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되겠나? 다른 사람들 보면 여러분 뭐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뭐, 풀 먹고, 걷고, 강의 듣고, 맞잖아요, 뭐, 온천 가고,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나, 진짜 하는 건 뭐예요?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고, 아시겠죠? 진선미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 뭐예요? 감동을 받는 거. 그것이 치유. 그거 없는 거면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가 뭐 할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감동이 안 된다. 느낌이 없다. 그거는 그러면은 감동이 안 되고 느낌이 없으면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집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뉴 스타트 프로그램 하면서 사실대로만 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 뉴 스타트의 진실, 네.를 받아들인 사람, 그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뭐 하는 게 없네.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참 이게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그 친구는 이 요세미테 폭포에 뭐를 모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야.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네, 그 깨달음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 깨달음이 쫙 오면 내 몸에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전율을 느낍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짜잔 하고 들어오면, 예, 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그런 거를 뭐 했다 그래요? 득도했다 그래요. 도를 깨달음. 그래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뭐예요?
죽어도 좋다. 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것을 뭐예요?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만 보는 사람. 가장 정확하게 본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를 놓쳐요? 진실을 놓칩니다. 인생에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책은 종이 덩어리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건 책을, 책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 책이라는 것은 그 저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뜻을 눈에 보이도록 기록한 것이 그게 책이지. 예. 네. 그래야 그거를 봐야 감동이 뭐예요? 있고 깨달음 있고 그래서 내가 힘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 선을 아는 것. 내가 감사한 것을 아는 것, 아름다움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뭐더라? 생명의 에너지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던 이 사실만 보고 살다가 사실은 수박 겉핥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수박을 안 먹어본 사람은 수박이 초록색이라고 우길 수밖에 없어요.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뭐예요? 수박이 빨간색이라고 얘기해. 둘 다 맞아요. 어느 게 진실이냐? 수박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동받은 일이지. 이런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살아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담배를 뭐예요?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생명 쪽을 진선미 쪽을 선택한 친구가 그게 진실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도 있고, 담배를 끊고 싶은 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왜 내가 두 개예요? 대답, 충분히 할 수 있어, 강의를 들어서. 왜 내가 두 개예요? 정현주 씨는 가만 보니까 강의를 아주 개뚫고 있어. 영이 둘이니까 내가 둘이죠. 그래서 내가 시시때때로 뭐예요? 이쪽 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한 때도 있고 저쪽 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을 선택한 나도 있고 뭐예요? 악령을 선택. 그건 내가 자꾸 헷갈리게 내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나라는 것은 내가 성령이나 악령 중에 한쪽을 선택했을 때 나가 결정을 되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뭐요?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 이상구가 언제부터 있었냐? 저는 1943년 5월 13일생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상구란 거 없었어? 없었어. 사실상 우리 아버지도 없었고 우리 엄마도 뭐예요? 없었고. 없었던 부모가 생겨가지고 없었던 아이를 낳아. 그래서 나도 또 뭐예요? 없었던 상구가 생겨가지고 없었던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없는 애를 또 만들어냈어. 다 없는 거예요, 알고. 그러나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영을 선택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나 아닌 내가 또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결국 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없었던 나에게 그래서 이상구는 언제 생긴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죠. 5월 13일 생이니까 5개월 뒤로 땡기고 그 다음에 또 5개월 뒤로 땡기면 1942년 8월 중순쯤 되네요. 그때 날씨가 더웠을 텐데. 그래서 1942년 8월 한 20일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재미있는 일을 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 텅 빈 우리 어머니 자궁 속에 갑자기 이상구가 생겼어. 없었어. 없었어. 이상구 생긴데 그 이상구는 뭐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유전자를 가진 세포 한 개. 그 세포를 생명이 와서 분열시키면서 점점 아기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형성이 되면 영이 들어와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자라는 것을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형성시켜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한 인간을 만들라고 노력하시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영이 발생했다. 그 얘기는 이제 2부에 가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받아들이면 우리 유전자는 뭐예요? 항상 생명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이게 악령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게 들어와서 결국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유전자를 끄고 해서 내 몸에 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시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 이 사람이 맨날 나는 죽을 거야.
세상에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준 생각이요? 그렇죠. 그거를 확실히 알 때 이놈의 악령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기도하고 뉴스타트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환하게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네. 생각이 확 달라져. 자,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령, 정신, 성령, 예, 잡신이 뇌로 들어와서 이 영적 에너지로 내 팔을 변화시켜가지고 내 생각을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생체 전자파를 팔을 변화시켜서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아. 이건 뭐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결국은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을 받아서 내 유전자가 변하면 결국 나는 변하게 되어 뭐예요? 있는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면 내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야. 왜? 내 생체 전자파가 변하니까. 자, 그래서, 나라는 것에는 두 종류의 나가 있다. 악령을 선택한 나가 있고, 성령을 선택한 나가 있다. 저도 어릴 때 악령에 굉장히 시달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자꾸, 악령에 시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왜? 행복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많고, 그러면 자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합니까? 부정적인 선택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애들 보면 좌절감을 느끼고 그렇게 점점 부정적이 돼. 부정적이 되면 유전자는 점점 꺼져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만주에서 태어났는데, 만주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탁 하기, 일본 정부 뭐 국비 장학생 이래가지고 이제 탁 해서 만주서 떵떵거리면서, 일본 사람, 그때는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본말밖에 못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태어난 지 2년 만에 일본이 항복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만주 중국 사람들이 일본 놈들 다 죽인다고. 그 바람에 우리도 도망갈 수밖에 뭐예요? 없었어. 그때 도망 안 오고 거기에 눌러 있었다면 저는 조선족이죠. 그렇죠. 참.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죽으라고 이제 도망오는데, 만주에서 뭐, 그 장춘이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신의주로 해서 오는 과정이 막 이게 지옥이었어. 막 그때 막 러시아 공군이 막 기총 소사를 해가지고 일본 군대가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막 기차 그 칸에 탄 사람들 한 반이 막 팔이 떨어져 나고 배가 터지고 뭐 그 막 뭐 지옥 중 지옥이었대.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거기서 막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뭐요? 그걸 봤더니 기가 어떻게 됐어? 생기가 와 기가 완전히 빠졌어 애가. 그래서 이제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그 건강하던 애가 두 살, 세 살이죠. 그 건강하던 세 살배기 아이가 완전히 기가 빠져가지고 멍청했죠. 말도 못하고. 그렇죠. 모든 게 무서워. 이거 어떻게 치료하죠? 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밥 맛도 없고, 소화도 못 시키고, 응? 밥 먹어도 어릴 때부터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맨날 설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빼빼 마르고. 참, 참 큰일 날 뻔한 애였어, 상구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그때가 6.25 때인데,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혼자서.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제가 들어간 초등학교가 아주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야. 어떻게 그걸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부산 사범부속국민학교라고. 근데 그 학교는 그래도 부산에서 뭐예요? 잘 산다는 집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활발하잖아. 근데 출석 부르면 애들이 네 그러는데 저는 출석 부르는 게 무서워.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구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시험을 치잖아. 그때는 시험 칠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원지 긁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잉크를 등사해가지고. 근데 재수 없으면 잘 안 보여, 시험지가. 허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잉크가 너무 묻어가지고 시큼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빵점이야. 왜? 그 시험지 바꿔달란 말을 못 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아차렸어. 뭐, 아니가, 보니까 시험지가, 이거를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응. 그저 손 들고 뭐 시험지 바꿔주세요. 이거를 못하는 애였어. 그게 무섭더라고. 여러분, 그거 고치지 않고 컸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완전 머저리죠. 그러다가 맨날 아픈 거야,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한 번 아프면 한 달씩 학교를 못 가. 그래서 저는 아팠다가 학교 가면 애들도 다 누군지 잘 모르겠고, 꼭 전화 온 기분이야, 맨날. 그래가지고, 어쩌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2학년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상구라는 애는 반에 있는지 없는지도 뭐예요? 몰라야 돼요. 왜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구석에 그냥 처박혀서 그런지 진짜 뭐 꼬다는 뭐 보리자루에 불과하죠. 근데 혼자서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어쩌려고 그러지 계속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덩치가 크고 진짜 남자답게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꼭지하고 예, 그래서 온 전교생들이 선망의 대상이 된 그 몸짱 얼짱 임상욱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임상욱 선생님이 한 번은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왔다가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 동생 그러니까 우리 이모예요. 우리 이모가 참 이쁜 이모가 있었어요. 그 이모를 보고 그냥 뿅 가버렸어요 임상우 선생님이. 아 그때부터는 이상구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임상욱 선생님이 난데없이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반장, 부반장을 뽑아라.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선생님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명 더 임명하겠다.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법이 다 있어? 그런데 이제 반장, 부반장 뽑은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담임 선생 직권으로 임명된 부반장은 이상구! 그런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가 후루룩. 그래서 이제 소감 발표를 하래. 그래서 이제 반장 탁 나서 여러분의 성원으로 나 탁 부반장도 잘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2부반장 이상구 나와. 나가서 뭐랄까 저는 못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막 애들이 와 웃은 거야. 저 머저리 꼬다는 보루자루를 말이야. 부반장으로 뽑은 담임 선생님 똥 돼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담임 선생님 이제 나중에 교무실 오라 그러더라. 이제 끝나고 이제 교무실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상고. 변해야 되겠다. 나도 알지 뭐 나도 변해야 돼. 그럼 오늘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다. 어쨌든 나는 너를 좀 변화를 시켜 보려고 부반장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네가 이거 못 하겠다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네. 맞는 말씀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날 가방을 들고 교무실을 나오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변한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선택이야, 선택. 나는 변하기로 선택했다.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뭐 한 시간 걸리죠. 가방을 들고 천천히 가면서 어떻게 해서 변할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때 이제 성령이 번쩍 웃는 연습부터 하니까 그건 저는 못 웃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애들이 하고 배꼽을 잡고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애가 기가 빠지고 또 뭐가 없다 그래요? 신이 없어. 신.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침에 스트레칭 하면서 자, 헬렐레 시간, 하이파이브 하면은, 저, 이옥균 씨 같은 신이 많은 사람은 막, 온 마당을 막, 헤매고 댕겨 막, 그 신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 신이 바로 기야. 그게 영이야. 예, 네. 그것이 풍부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신 낼 거야, 라고 뭐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이게 쑥스러워도 뭐요? 아이, 파이! 하고. 그래서 딱 보면, 별로 신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거를 활발하게 하겠다 해서 선택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가서 와이파이 할까 봐 그냥 가. 적극적으로 선택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웃어야 돼. 안 웃어지는데 어떡해. 그러면 연습을 해야지. 맞췄어. 연습을 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책상 위에 이제 문 다, 창문 닫고 누가 보면 쑥스러우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볼 사람도 없는데 또 볼까봐. 혹시 누가 또 볼까봐. 이제 사서 다 닫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애가 옛날 말로 일본 말로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찍은 그때 막 이제 걸상 놓고 이렇게 착착착 해서 해서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찍는데 거기 저를 찾아보면 애가 다 그래. 다 옛날 사진. 응. 네. 근데 이제, 이제 거울을 타. 이게 하도 안 웃어가지고 웃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 안 돼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 계속 선택. 그래서 제가 각오를 딱 하고 하니까 어떤 놈이 하는 거 비웃는 거야. 누가 본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근데 분명히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귀찮아. 또 그래도 나는 변할 거야. 그걸 보고 또 하는 거야. 가만 보니까 그 새끼가 어디 있게?
여기 있어요. 나야. 그때 제가 참 그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내가 둘이구나. 변하고 싶은 상구가 있나 하면 또 뭐요? 나를 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구가 있는 거야. 이야, 그 이상하다. 그러면 나는 어느 상구를 선택해? 변하고 싶은 상구를 선택. 그게 진짜 나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진짜 나. 진아라고 그럽니다. 나는 변해야지. 이게 옳은 나야. 이것이 진실의 나라. 그런데 나를 보고 지금 변하려고 하는 나를 보고 비웃는 뭐가 있어? 자아가 있는 거야. 자아. 그래서 사람들이 내 자아 때문에, 내 못난 자아 때문에. 이 자아라는 것은 나를 파괴하려는, 내가 담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자아입니다. 진아는 뭐예요? 담배 끊고 싶은, 변하고 싶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아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이 자아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래봬도? 까불지 마라. 이 이름. 그런 것도 자기가 자기 감옥에 가, 자기를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아로부터 해방이 돼서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과정을 뭐라 그러게? 그거를 해탈이라 그럽니다. 뉴 스타트는 뭐 하는 거라고? 해탈하는 거야. 네. 아시겠죠? 이 해탈이요. 그건 석가모니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이요. 공자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해? 이 자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소인. 이 소인이 해탈을 해가지고 뭐가 되라? 대인 또는 군자라고 합니다. 또는 성인. 그래서 성인 군자라.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이 과정을 해탈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게? 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볼견, 나의 본성을 보다. 내가 잃어버리고 있던 나를 찾았다. 성경에서는 이 견성 해탈을 뭐라고 그래요? 자,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바로 해탈하란 말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너가 네가 아니요. 네가 보는 요세미테 폭포가 그게 요세미테 폭포가 뭐예요? 아니라니까. 너는 네 눈에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그거를 쉬운 말로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깨몽이라 그래요. 깨몽. 좀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볼 것을 보라. 이런 것을 깨달음 아는 거라. 눈 떴다고 다 보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눈 뜬 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뜬 장님으로 살다가 눈뜬 장님으로 그냥 가는 거야. 참 허무하죠. 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해탈 견성은 거듭난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런 석가의 가르침이나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다 같은 가르침, 다 가르침의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 유전자를 꺼서 병나게 한 놈은 누구예요? 얘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해탈을 하고 견성하고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누구를 받아들인 나예요? 성령을 좋은 뜻,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구나. 생명이구나. 네. 그것을 받아.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거짓나, 담배 없이 못 산다는 나는 그거는 참나가 아니고 뭐예요? 참나를 아직도 모르는 거짓나의 상태. 그래서 거짓나를 벗어나서 참나로 가는 길을 뉴 스타트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는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사고방식은 철저히 무선적이었구나, 조건적이었구나. 나쁜 놈들은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30년 뭐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놈은 사형시켜야 돼.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런 놈은 사형시켜야 돼 하는 사람들도 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사형수들이요. 그러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세월호 선장도 뭐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뭐 어리벙벙하다 보니 예. 그렇게 됐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내가 그 입장에 있었으면 어쩌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죠. 그래서 공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불공정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의 나, 그렇죠? 진나와 자, 거짓나. 그래서 우리는 내 병을 나으려고 노력해봐야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었던 나. 나는 이래봬도, 미국 의사의 자격을 갖고 있고, 이래봬도 내가 세브란스 출신이라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참 안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 그 세속적.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는 거지.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하면 다른 사람 뭐라 그래요? 옆에서. 니만 잘났나?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 참나. 아, 내가 얼마나 거짓나에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가. 이 참나. 새로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아, 저는, 그, 이제, 그, 제 나름대로 저는 인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류병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그, 인류병이 참 허망하다는 거. 저는 부산서 인류였죠. 인류 국민학교부터 인류 중학교, 인류 고등학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서 연세의대에 붙은, 아, 숫자는 전 부산 시내에서 5명밖에 없었다고. 살만 나더라고요.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어. 온 부산 시민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너 어느 대학 가냐? 왜 안 물어보는 거야? 싶더라고. 좀 물어보지. 안 물어보면 기분 나빠. 네. 그 물어보면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그럼 물어보고, 와, 세브란스 가나니. 와, 좋겠네. 아. 그러면 갑자기 목에 힘이 뭐여? 탁 들어가는 게 그냥, 아, 기분 좋다. 정말.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야. 잘났어. 이 잘난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아직. 그래가지고 서울을 왔거든요. 서울 오니까 내가 별로 안 잘났더라고. 아니. 우리 학교에서는 5명밖에 안 붙었는데, 아니면 경기 고등학교는 35명이 붙은 거야. 아, 뭐, 이렇게 폼 잡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게 폼 못 잡으니까 불행해져요. 이런 거를 우리가 폼생폼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나가 아니야. 그저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기준에서 이야 이래주는 그거는 진짜 별 의미 없어. 시간만 지나면 그냥 허무해지는. 그러다가 제가요, 그 경기 고등학교 출신인데 제가 그 옛날에도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 출신 중에 아 자기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집에 놀러 가재. 그 가자고 이제 다 갔는데 그때는 잘 사는 집들이 주로 축대 위에 있었습니다. 축대. 그 축대 위에 있으니까 이제 길에서 뭐예요? 계단을 타고. 벌써 축대 보니까 기가 질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부산에서 볼 수 없는 초인종이란 게 있어. 띠링 하는데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하고 뛰어나와서
대문을 쫙 여는데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세상에 정원. 우리 집은 그냥 길가에서 문 열면 집으로 그럼 방 두 개 달랑 있는데 정원이란 게 있어 세상. 그러니까 거기 조그만 연못이 있고 금붕어가 있고 완전히 살맛 안 나더라고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그게 응접실이란 게 나. 그리고 그때는 소파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를 응접세트라고 그랬어요. 응접세트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결정타를 제가 맞은 게 뭐냐. 피아노가 있어, 피아노가. 부산서는 학교에도 피아노가 없어. 학교에 있어봐야 풍금 정도. 아니, 근데 이 자식은 자기 집에 피아노가 있어. 근데 그것만 해도 제가 기가 팍 죽었는데. 이 자식이 피아노를 뚜껑을 탁 열더니 한 곡 쳐주겠대. 무슨 곡을 쳐줄까? 그래서 쇼팽에 한번 쳐봐. 치는데 막 그 순간부터 저는 죽고 싶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거 인생 살맛 안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맛으로 살아온 거요? 지 찰난 맛.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내가 더 낫다고 할 때는 행복하고 더 못하다 할 때는 나는 꼬꾸라지만 나의 실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그 진리,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를 깨달아서 마음에 탁 그 뜻을, 새로운 뜻을 담으면, 아, 예. 네. 그래서, 그 이상구가 죽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 왜 살아있을까? 예.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참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얘기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뉴 스타트라는 걸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사실에 사로잡혔던 나. 그 사실로부터 자유해야 돼. 진실을 찾아야 돼. 진화를 회복해야 돼. 그 진화를 회복하게 되면 치유는 자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자아가 나를 병들게 했지만 내가 그 자아를 탈출해서 진화를 발견하게 되면 뭐 당연히 석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기 위하여
그게 느끼 좀더좀더 강력하게 내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웃는 연습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헤이 하는 그 새끼를 제가 어떻게 할게? 시끄러 시끄러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울 보고 시끄러 새끼야. 그럼 투쟁이야. 강력한 선택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 가니까 애들이 이 새끼 달라졌다.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되었어. 제가 이제 결심했어. 이 방학 한 달 동안에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소리 크게 내서 웃는 학생이 될 거야. 그래서 외갓집인데 큰 과수원이야. 과수원 한복판에 서가지고 웃음 치료 시작. 그 제가 대한민국 웃음 치료 원조예요. 그 웃음 치료는 울산의 과수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탁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야호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니까 와 황홀 그래서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하길래 제가 키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았다니 이렇게 애들 상구아이가 참, 예. 네. 그게 중3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2 때 시작해서 한 6개월 걸려서 완전히 변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자살해서 죽고 싶고, 이렇게 고비고비. 이 영이 우리를 자꾸 속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자꾸만 상황이 바뀌어서 그거를 또 선택을 해서 또 그걸 이겨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사실을 선택하지 말고 진실을 선택하여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